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누리꾼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경찰서를 직접 찾아 악성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방침입니다.